자, 159쪽에 1번부터 지나가겠습니다. 네. 아, 여기 세 번째 줄? 아래 또 있어, 이게? 아, 이거? 이거? 아,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자. 안 가려도 돼. 어, 했냐? 오늘까지 아닌 줄 알았는데. 반말하지 마, 이 새끼야. 반말이야, 이 새끼야. 됐어. 자, Herodotus writes that Phoenicians often returning from their heroic expeditions reported that after sailing south and turning west, they found the sun was on their right, then opposite directions to where they were used to seeing it. To expecting it to be 이게 되죠. 자, 동사가 지금 몇개 있습니까? 동사가 지금 딱 보이는 것만 해도 네개 정도 되지. 묶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아, 대시라는 게 있고 끊어서 얘가 주어, 거기서 얘가 동사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아, 또 동사 또 있다면 found가 아 그럼 또뭘 찾아야 돼? 아, 대시 있습니다. 그래서 끊고 자 요만큼 애프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됐다음에 나온 문장은 아 they found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또 대시 생각돼 있어 이렇게 끊어지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 where 아 그래죠 한번 보게 자 헤로도토스는 쓴다. 뭘 쓴다? 페노이션스들, 페노이 사람들이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뜻이야. 그들의 역사, 영적인 탐험으로부터 복귀하자마자 페니안 사람들이 보고했다라고 썼다. 뭐라고 보고했다 썼대? 남쪽으로 항해를 한 다음 서쪽으로 돈 이후에 그들은 발견했다라고 보고했다. 뭐를? 태양이 그들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아, 근데 이 오른편은 어딘데? 반대편이야. 뭐와 반대편이야? 그들이 그 태양을 보는데, 그리고 그 태양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에 익숙했던 것과는 반대편이야. 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이해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동결? 자, 와. 지금 이 아프리카 대륙인데, 오케이? 아프리카 대륙인데, 됐니? 나일강이야, 이쯤 이렇게 돼 있거든, 나일강이? 근데 이제 여기, 네코 2세가, 야, 항해 좀 한번 해봐. 한 거야. 여기가 이제 레드시야, 레드시. 그래서 이렇게 도는. 여기 아프리카 대륙 주변이 다 바다야.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나일강 입까지 돌아오는 임무를 준 거야. 어? 떨어져 있잖아, 인마. 왜 그래? 아, 나도 헷갈리네. 안 중요해. 자,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거야, 여기서. 자, 배를 타고 내려가. 자, 이게 동쪽이잖아. 자, 동쪽, 이게 동, 서, 북, 남.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제. 자, 그러면 내려갈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지금 남쪽으로, 그지? 그럼 태양이 어딨냐, 지금? 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왼쪽에 있지. 아,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자, 왼편에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 새끼들이 돌아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으니까 태양이 어딨냐? 오른쪽에 있지. 그 얘기한 거야. 오케이? 자, contemporary astronomical science was simply not strong enough to fabricate such an accurate and fundamental and yet prosaic detail of where the sun would be After sailing past the equator and into the southern hemispher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현대 천문학은 단지 뭐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다. 오케이? 뭐 하기에? 그러한 정확하고 근본적이지만 되게 평범한 세부적 사항들을 조작할 만큼 강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태양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서. 뭐 한 다음에 적도를 지나 남반구로 항해를 한 이후에. 이게 뭔 소리야? 적도를 지나서 남반구로 가는데 이런 항해를 하는데 현대 천문학도 이런 조작을 하진 않아. 오케이?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이 말의 의미는? 이 새끼들이 이렇게 돌았다는 거는 사실일 거야. 이게 구라는 아닐 거야. 이 정도로 구라를 치는 거는 현대 과학도 하지 않으니까 이건 구라가 아닐걸? 이런 거야. 됐나? 그래서 it is this that leads many of today's historians.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역사가들이 이끌고 있는 거다. 뭐 하도록? 결론 내리도록. 그 여정. 이렇게 한 바퀴 돈 여정이 뭐라고? 사실이라고. 됐나? 자,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2번? 자, 2번 봅시다. 2번도 좀 비슷하게. 에릭 프롬 아름부터 안 된다고? 자. Similarly. 자, similarly. 그랬지. Similarly. Eric Fromm proposed a need of part of humans to rise above the rules of passive creatures in an accidental, if not random world.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걸 잘 보면.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자, 동사가 하나 있잖아, 그지? 자, 항상 해석이 안 되면 어디서 동사의 변형 표현에서 한번 찾아야 돼. 오케이? 근데 문제는 관사가 있으면, 관사를 찾게 되면 뭐라고? 명사까지 봐야 된다. 액센트는 우연의라는 형용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어한 액센트부터 어디까지 간 명사야? 월드까지 간 명사야. 됐나? 근데 문제가 있어. 요 if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 있어. 자, 비슷하게 에릭 프롬은 제안했어요. 필요성을 제안했어. 어떤 필요성? 인간의 입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다. 뭐하기 위한 인간의 입장에서의 필요성이야? 수동적인 생명의 역할을 뛰어넘는. 왜냐면 수동적인 생명의 역할 위로 상승하고자 하는 인간 입장에서 욕구. 됐나? 어디에서? 우연적이야. 봐봐. 우연적인 세계야. 비록 무작위적인 세계는 아닐지라도 우연적인 세계에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능동적이길 바란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춘기의 핵심이 뭐냐?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겁니다. 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지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든 지가 아무것도 안 하든 그러든 간에 노터치를 원한다고. 왜? 수동적인 게 싫으니까. 그런데 봐봐. 이 말이 어렵잖아. 무작위적인. 자, 우연의 세계야. 우연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필연의 세계는 아니잖아. 니네가 낳을 때 엄마 아빠 선택했어? 우연이잖아, 그지? 니네가 세종에 사는 거 선택했어? 우연이지? 맞아? 니랑 나랑 만난 게 필연이냐? 우연이지? 그지? 그렇다고 근데 무작위적인 세계는 아니잖아. 왜? 니네가 만약에 뭐 고등학교를 간다? 고등학교 갔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나 이번에 고등학교 저기 수원에 있는 영덕고 떨어지면 어떠지? 이 정도가 돼야 무작위적인 거야. 세종 바닥에서 우리가 범위 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작위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연적인 건 맞아. 거기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 그거를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했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에게 인간은 are driven to transcend the state of merely having been created. 자, 여기까지. 자, 그에게 인간은 이끌린다. 뭐 하도록 이끌려? 초월을 하도록 이끌려. 뭐를 초월해? 단지 창조된 것의 상태를 초월하도록 이끌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Instead, humans seek to become the creators
active shaper of their own destiny. 대신 인간은 창조자가 되는 걸 추구한다. 즉, 뭐? 자기 자신의 운명에 능동적인 형성자 또는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기를 원한다. 됐나?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어? 동료나 점점? Rising above the passive and accidental nature of existence, humans generate their own purposes and thereby provide themselves with a true basis of freedom. 자, 수동적이고 우연적인 존재의 그런 본질 그 위로 상승하면서 인간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만들고 따라서 스스로에게 진정한 자유의 근간을 제공해 준다. 됐나? 이해됐어요? 오케이.